LGV 조선일보기왕전 16강입니다. 흙에 붙인 장면인데요. 네, 백은 젖혀서 한번 네. 웅수를 물어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를 단수를 한번 하고요. 받으면 여기가 선수로 약점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혹으로 받기는 좀 어렵고요. 아, 있네요. 있는 수가 정수네요. 박경훈 구단의 생각은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두면 이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네, 끼워서 잡힙니다. 백이 타협하는 것은 물론 가능해요. 따내고 이렇게 둘때한 점을 잡고요. 따낼 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네.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흙은 여기가 아직 파워가 되면 못 살거든요. 이런 식으로 둬서요. 그래서 흙은 또 살아야겠고요. 그리고 타협이 되긴 해서 귀를 잡긴 했지만 흙도 여기 두텁게 잡고 살아서 이 그림도 일단은 긴바둑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예. 좌상이 들어간 실리가 크지 않나요? 여기가 원래 흙집이었고 백집이 생겼으니까 한 20집 정도 득을 봤는데요. 네. 이곳에 이제 백이 잡을 수 있었던 두터움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흙이 오히려 따내면서 넉집 정도 집을 내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받았습니다. 백은 이곳을 계속 살리면서 연타를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절대 패감이죠. 이제 이렇게 받은 거는요, 또 흑한테 악수를 좀 해달라는 뜻이에요. 네. 패감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은 당연히 공배가 차니까 악수고요.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여기 이어서 악수죠. 그래서 이 악수를 좀 하면 그 다음에 패를 사용하기가 좀 편해지죠. 깔끔해지고요. 자, 이곳 사용을 했는데요. 따내면 바꿔치기인데 여기 엄청 크네요. 네,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저 이제 백감 어디 있죠? 팻감 여기는 다 썼죠. 아? 아, 그럼 백감 돼 있나요? 백감을 그렇게 써요. 이거 정말 안으로 받아주기 싫죠. 이렇게 받고 싶은데요. 엄청난 대악수라서요. 예, 지금 봐. 진짜 초대형 악수입니다. 이수가 오는 순간에 갑자기 네. 여기가 열받았어요. 뭐 이런 데 갖다 붙이고요. 저 치면 갑자기 수가 생겨버렸죠. 이수로 인해서. 악수로 인해서요. 그만큼 폐에 지금 네. 올인을 한다는 건가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악수가 많아지면요. 흙은 여차하면 그냥 안에서 이런 패감 네. 써서 또 살자고 하면 이 패감 다 견디기 힘들거든요. 백두요. 그동안 해놓은 악수 교환 때문에 또 폐의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네.
아, 밀고 나오죠. 당장은 선수 자체는 안 돼요.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이 없죠. 끊을 순 없으니까요. 그러면 잡으러 가는 것도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가 지금 사실 흙이 먼저 갖다 붙이면 자체로도 따낸 상태에서요. 자체로도 좀 어려워요, 잡으러 가기가. 찝으면 티 받아서 여기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살아있죠. 그리고 교환을 먼저 하게 되면요. 또 찝을 수가 없습니다. 끼워서 넉점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 백은 단순히 이어야 되는데요. 여기 찝는 것까지가 선수가 됩니다. 단수하면 패로 버티고요. 어차피 여기를 뭐 이어야 된다고 하면 흙은 이렇게 둬서 패를 내는 만치 분명히 있어요. 네. 좌측 흙 모양이 굉장히 끈끈하네요. 네, 지금 따내서 반발했습니다. 왜냐면 백도 당장 잡히지 않으니까요. 따내는 것이 기세죠. 이제 또 전장에 옮겨지는 건가요? 네. 이곳 밀었으니까요. 흙은 여기에서 일단은 맹공을 퍼부어야 됩니다. 아, 오늘 바둑이 근래 벌어진 세계대회의 바둑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것 같아요. 아, 두 선수 대단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일단 바둑 내용 자체도 술기로 똘똘 뭉친 바둑이고요. 자, 이제 대국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거든요. 두 선수 출기와도 싸워야 돼요. 네. 이 초읽기 상황에서 누가 더 집중력을 발휘하느냐가 승부가 되겠습니다. 일단 급소를 갔고요. 백이 이두 점이 잡히진 않습니다. 근데 흙이 일단 좋은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공격을 할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생겼어요. 당연히 선수고요. 네,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공격을 할지 아니면 뭐 늘어서 뛸때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갈지. 아, 일단 하나만 해두고서 붙여가네요. 여기도 아직 그 흙이 숨통이 있죠. 사는 것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백이 살기만 하면 사실 이 바둑은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패로 버티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뒀으니까요. 백도 받아야겠죠. 네, 이렇게 봤습니까? 이렇게 받으면 당연히 늘겠고요. 아, 이렇게 봤네요. 어차피 크게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판팅이 구단도요. 박영 구단이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을 한번 쳐봅니다. 그래서 끊을 때 여기를 끊게 되면 백의 수가 이미 4수죠. 근데 흑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선수라고 보면 이 넉점이 수가 안 늘어납니다. 한칸 띄어도 끼워서요. 잡혔어요.
아, 글쎄요. 물론 폐가 지금 예상이 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판팅이 구단이 여기를 폐감을 썼을 때 박용 구단이 이렇게 한칸 뛰어서 반발을 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반발은 했어야 되는 네, 자리인데요. 근데 반발을 조금 더 네. 효율적으로 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해서 결국 폐감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네. 백이 좀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흙이 폐감이 없어서 이거 밀고 나왔는데 결국 백이 안 받고 해소를 해서 지금은 흙이 좀 어려워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곳 갔죠. 아, 여기 왔을 때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백을 안에서 가둘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두면 항상 여기가 약점으로 남죠. 그래서 끊을 수 없어요. 끊겨서 흙이 안 되고요. 그럼 여기 붙였을 때 젖히지 못한다면 그건 가둘 수가 없죠. 네. 여기를 둬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다음에 역시 젖히기 어렵죠. 끊는 수가 선수입니다. 네. 아, 젖혀갑니까? 아, 여길 젖혔을 젖혀갈 때 때, 흙이 좀 얇아집니다. 아, 네, 거기요. 이때가 문제예요.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물러나기에는 다음에 또 끊는 수가 남아서 네. 나왔을 때안 막히는 것 같아요. 한 칸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이렇게 수가 늘어나면 좀뭐 하다가 백이 여기 따내는 순간엔 수상전으로 백이 이깁니다. 아, 이거는 지금 두 선수가 복귀를 하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백이 젖힌 네. 장면에서는 박용원 구단이 응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잘 싸웠는데요. 네, 그 어려웠던 바둑을요, 네. 상당히 좀그 박용원 구단이 잘 버티면서 수일기 싸움으로 몰고 갔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네. 판팅이 구단의 이 패감으로 응수타진 사용했을 때, 그때 응수를 좀더 잘했으면 제가 보기엔 더 어려웠습니다. 그 반발하는 장면이죠. 네네, 그 반발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는 좀 기울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중앙 봉쇄가 안 돼서는 승부가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판팅이 구단의 불계 승입니다. 네, 박용 구단 아쉽게 탈락을 했고요. 이제 신민준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신민준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의 신민준 8단 대 중국의 자오천이 6단의 대국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죠? 이곳을 자오천이 6단이 한칸뛴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신민준 8단의 행마가 중요한데요. 네. 이곳의 약점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방법이겠고요. 글쎄요. 이곳을 먼저 하는 거 이외에는 여기 행마를 섣불리하게 하기엔 약간 싱겁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가네요. 그냥 돌자리를 평범하게 벌립니다. 근데 중앙이 백도 압박을 하고요.
네, 이곳이 흙의 자랑이죠. 백은 반드시 따내야 됩니다. 네. 따내지 않으면 따내는 선수가 선수예요. 못 견디죠. 따냈고요. 여기에는 호구로 정비하는 순간에는 안정이 쉽게 되네요. 아, 그 자리죠. 예, 이그 부분이 자리가. 궁금해요. 이 자리를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여기를 이제 넘어갈지, 나올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넘어가기에는, 네, 좀 나오죠. 여기서 또한 판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 뭔가 일련의 수순들이 준비되어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듭니다. 여기 끊는 것이 선수고요. 이제 이런 곳과 젖혀서, 예, 이런 곳을 젖혀서 뭔가 벽을 만들고 이곳을 쉽게 나오는 그런 작전도 있겠고요. 예, 지금 아예 솔직하게 나옵니다. 지금처럼 둬도 시민준 8단의 생각은 안 잡힌다라는 뜻이죠. 곧한 곳만 밀면 된다라는 뜻이죠. 늘게 되면 이어서요. 근데 지금 젖혔어요. 일단 뭐다 살릴 수 있나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요. 백도 여기를 따내면 석점이 잡히니까요. 여기를 나오고요. 따낼 때 여기를 한 점을 따내고요. 네. 그러면 아 여기가 근데 이렇게 되면 흙이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는 빵 따냄을 했는데 백의 빵 따냄도 상당히 두텁거든요. 뭔가 더 좋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때 경솔하게 두면 안될것 같아요. 아, 그곳이죠. 예. 이곳을 두면 나오는 수가 있어서 따내고 따내고가 외길입니다. 근데 지금 늘게 되면요. 백이 따내야죠. 흙은 변을 잇습니다. 먼저요. 네, 여기 이어야 돼요. 네. 여기를 잇기 위해서 이곳에 악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백은 나오면 여기를 나오고요. 네. 호구 두면 나오고 선수하고 뚫어서 아, 이렇게 백이 잡히죠. 자연스럽게 되는군요. 네. 수순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근데 수순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흙은 여기서 이 단수 교환을 하나 해야 됩니다. 네. 이곳을 그냥 나와서 끊으면요. 잡긴 잡지만 뒤로 돌려서 여기까지가 선수로 넘어가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별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 물어봐야 돼요, 단수로. 네, 그 네. 자리죠. 그럼 잇게 되면 나와서, 이거는 다른 겁니다. 여기가 선수로 안 되고 후수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미 따냈으니까요. 백은 이 상황에 거기를 있습니까? 그럼 다 들어가는데요? 아, 이 교환이 득이라고 보는 건가요? 뭐, 원래 이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약간 믿기 힘든데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손해를 보긴 했지만
정말 보기 좋게 흙이 106점을 잡으면서 성공한 모습이거든요. 네. 아, 그곳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를 한 겁니까? 대단하네요. 자오천이 육단도. 왜냐면 이 따내져 있으면 이런 데 붙였을 때 파괴력이 상당하죠. 대신에 흙도 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젖혀서 또 알기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점을 잡고요. 아예 이렇게 둘때 이곳을 젖혀서 이런 형태죠. 막을 순 없습니다. 위로 끊어서 잡히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처리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백이 별게 없어요. 네, 젖혀가죠. 아예 지금 한점 끊어잡는, 아, 지금도 이렇게 버티네요. 뭐, 신민준 발단은 오늘 물러섬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어서, 네,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두고 네. 있습니다. 여전히 흐름은 좋은 거고요. 네. 일단 뭐 여기를 뚫어서 잡았기 때문에요. 네. 백도 정리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밀어서요. 계속 나오는 것은 또 나오고요. 나왔을 때 젖히게 되면 여기가 많이 못 나옵니다. 왜냐면 항상 이곳이 선수거든요. 백은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약간의 악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밀게 되면 흙도 살아야 될것 같아요. 아, 끊어서 정리를 하네요. 어차피 거기가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밀면 젖혀서 이런 곳을 젖히는 것은 끊고 돌린 다음에 나왔을 때이 단수와 이 축이 맛보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움직이기가 쉽지 않네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흙이 이곳 두게 되면 여기도 다 잡혔죠. 네. 백은 둬야지 살수 있습니다. 바지란 얘기네요. 네. 받으면 이제 여기가 교환이 돼서 밀고 나가는 것이 가능해요. 신민준 발단의 생각은 잡으면 잡으면 여기 살고 살 때, 네. 네, 지금 백이 둔 자리를 아마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거길 먼저 네, 먼저 갔어요. 갔어요. 판을 좀 복잡하게 만들려는 생각일까요? 네, 지금은 좌우천이 6단이 조금 형세가 어렵다고 보고요. 가장 흙의 약한 부분을 먼저 찔러 들어갔습니다. 붙여서 두는 것은 젖히는 것은 두렵지 않다라는 뜻이죠. 또 이런 것을 붙여서 두게 되면 아니면 이런 것을 먼저 호구에서 넣을 때 젖힐 수도 있겠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젖히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바깥으로 놓고요. 이러면 흙도 중앙으로 탈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자오천이 6단에 먼저 간 판단은 상당히 괜찮네요. 선제 공격을 가는 의미가 네. 있어요, 분명. 이런 거 나오는 아까, 것도 네. 예, 정리하고 있고요. 아까 같은 수순으로 갔다면 또 흙이 오히려 정리를 할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 하나 급소가 따끔합니다. 아프죠? 네, 그곳을 붙여서 넘어가네요. 근데 네. 여기는 항상 이렇게 백은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넘어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괜찮은 겁니까? 여기를 치받고서 선수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끊는 것은 잘안 된다는 얘기죠. 호구를 할 때. 이 석점 살아가기가 어렵네요. 살아가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요. 선수만 돼도 젖혔을 때 역점이 잡히게 되죠. 이으면 당하니까요. 여기를 당해서 지금 다시 붙여갔습니다. 네. 여기 받거나 이곳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래에서 이렇게 두는 것이 네. 실전적으로 좋아 보이네요. 백도 바쁘네요. 다시 붙여가서 네. 변화를 구합니다. 계속 압박을 하네요. 그 수는 근데 단수하고서 호구가 선수가 되면 글쎄요. 여기를 입고서 여기를 둘때 어디를 두겠다라는 얘기죠. 여기를 이으면 일단 막아서 버티죠, 뭐. 이 자세가 흙이 좋아서요. 네. 여기 두면 끊기는 자세가 두텁거든요. 중앙도 깔끔해지고요. 네. 근데 지금 호구하게 되면, 네. 아, 뭐, 그것도 안 하네요. 그렇게까지 안 두네요. 그냥 넘겨주고, 또 여기를 입고 해서,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곳 입고 붙이는 자세까지 와서는 거의 살아있는 형태가 됐죠. 그 자리가 아주 큰 자리입니다. 집 균형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흙집이요. 이거 제외하고 집만 보겠습니다. 이곳이 10, 12, 22, 30, 40, 40, 50집입니다. 60. 흙은 65 정도가 확정가거든요. 네. 100은 7, 10, 7. 19. 여기가 마흔 집이 조금 두텁네요. 45.
50. 집으로는 흙이 좋아요. 네, 거기 살고요. 흙도 살아야 됩니다. 아, 근데 여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밀고 나가는 것도 가능하죠. 네, 거기도 백 입장으로서는 아픕니다. 아, 여기가 아주 즐거운 자리가 남았네요. 위로 단수하면 아래로 단수해서요. 네. 따내면 늘어서 잡히고요. 지금처럼 이으면 어차피 위로 단수해서 이 아래 백돌 살릴 수가 없죠. 아, 이제 여기가 살아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네요. 이곳이 깔끔하게 정리돼서는 신민준 8단이 승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정가에서 네. 앞서고 있고요. 뭐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뭐 그렇게 없어요. 네. 네. 좌우천이 6단이 오히려 이런 게 붙이는 걸로는 조금 더 여기를 압박을 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흙이 여기 있게 되자 걱정거리가 사라져서요. 편해졌습니다. 네, 살았습니다. 지금 백은 최대한 집으로 버티기 위해서 변으로 벌려야겠죠. 약점이 있어도 지금 버텨야 됩니다. 단순히 잡는 걸로는 집으로 안 됩니다. 네, 여기도 큰 자리죠. 아, 패를 들어가네요. 승부수인데요. 집으로 지금 감당이 안 돼요. 네. 네. 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를 들어갔습니다. 자, 좌우천이 입장에선 계속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렇게 백감을 받는 수가 좋은 수네요. 아, 잘 둡니다. 네, 신민준 선수와 좌우천이 선수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LG 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 신민준 선수와 좌우천이 선수의 대국입니다. 우변 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받은 수가 참 좋은 수예요. 팻감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받으니까요. 지금 이곳 올라오는 수가 팻감으로 성립이 됩니다. 안 네. 받으면 이 호구가 되는 순간에 백이 다 잡힙니다. 지금 절대 팻감이 이곳과 이곳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백은 패를 이기려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백감을 써야 됩니다.
따내는 순간에 이렇게 돼서 핏감이 다음에 안 나오죠. 손해지만, 네, 핏감을 이렇게 사용했고요. 지금 늘어서 네. 따냈고요. 근데 여기 는수는 여기를 단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괜찮습니까? 여기 따내면요? 이 따내는 게 엄청 커요. 네. 왜냐면 따내는 순간에 여기 폐 들어가는 것도 남고요. 근데 여기를 따내고서 문제는 이런 데를 치받았을 때다못 네. 살릴 것 같아요. 그냥 중앙으로 도망을 가고요. 잡고. 이 바꿔치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백은 안 받아야 돼요. 백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봤습니까? 받았어요. 예, 네, 받으면 핏감이 없어요. 핏감을 쓸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쓰면 엄청난 대학수입니다. 여기가 잡혀버려요. 밑으로. 아, 이 핏감이 있나요? 그리고 여기 핏감은 또 따내는 순간에 폐를 들어가는 것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쓰는 것이 유일한 핏감이고요. 흙도 이렇게 되면 여기 사용하는 것이 선수죠. 네. 핏감이 두 개가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핏감 부족입니다. 백이. 그럼 패를 들어갔던 것도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네, 여기는 물러서는 순간에는 말이 안 됩니다. 물러설 데가 없어요. 네. 이 패를 이기기 위해 들어간 건데요. 지금 잊게 되면 여기서도 손해를 좀 봤습니다. 네, 집 차이는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지금 집 차이 많이 납니다. 네. 예, 여기가 100이 아까 계산했던 거와 비교했을 때 네.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40집 잡는다고 해도 45, 50. 100집은 60집 정도거든요. 흙이 아까 여기만 해도 잡는 것이 있어서 55였고요. 네, 흙집은 75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리가 됐어요, 네, 바닥이. 지금은 뭐 사고 날 만한 데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가 안 잡히면 승부는 났어요. 사고가 생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죠. 네. 네. 시민즈 8단이 확실히 컨디션이 좋네요. 예. 최근에
물론 JTBC배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실전 감각을 많이 끌어올린 것 같고요. 그 실전 감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LG배에서 그것이 이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개인전은 아니지만 이미 농심배에서 큰 승부 많이 네. 경험을 해봤잖아요. 굉장한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으로서도 이제 뭔가 세계대회 개인전에서 네.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기회가 좋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32강이 최고였는데요. 이미 16강으로서 최고 기록 달성했고요. 오늘 대국도 지금 꼬린 직전입니다. 뭐 조금이라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네, 이제는 뭐 그런 것조차도 정리가 돼서요. 사라졌습니다. 네, 계속 백은 집으로 버티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여기는 이 붙임수로 인해서 안녕은 확보가 됐죠. 두면 받아서. 네, 끊는 자세가 좋습니다. 네. 네, 좋답게 백이 집이 많이 불어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해서 더 이상은 이 중앙집이 나지 않게 막았습니다. 제가 이것만 잡히지 않으면 이 바둑을 이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글쎄요, 뭐, 잡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 둬야 좀 사는 형태까지 만들어졌네요. 네, 뭐, 네. 잡힐 리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었다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는 대형 사고입니다. 잡히죠, 오히려. 네. 네, 안전운행 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그마저도 없어졌으니까 네. 전혀 걱정할 필요 없겠죠. 집으로 이미 많이 이겨 있어요. 네. 뭐 이곳의 역끝내기나 이을 때다 좋습니다. 여기도 엄청 큰 자리예요. 이곳 두는 순간에 이곳이 다섯 집 자리입니다. 네. 여기보다 더 크네요. 흙은 네, 그곳 끊겠고요. 네, 그곳은 그렇게 받아도 큰 문제는 없죠. 끊어도 두고 이렇게 단수 칠때 이지만 안 넣으면 됩니다. 네. 위로 단수 치고 따낼 때 뒤로 돌리는 순간에 이 형태가 이제 따내도요.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뒤에서 두면요. 두 점이 못 살아갑니다. 이 수도 참 최선을 다하는 수네요. 있는 것도 사실 그냥 받으면 깔끔한데요.
여기를 따내서 굴복시키면 조금 득이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수순이 이어지지 않네요. 네,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아, 신민준 선수 큰일 했네요. 그렇습니다. 신민준 8단이 아주 큰 판을 잡았고요. 네. 본인으로서도 최고의 성적인 8강 진출을 이룩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정말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8강 진출자가 모두 정해졌는데요. 표를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한국 선수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네. 32강에서 엄청 네. 잘했는데요. 오늘 벌어진 본선 16강은 좀 아쉬운 결과가 많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이제 전원 탈락을 했고, 네. 한중 3대 5의 구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박영훈 판티니 구단한테 패한 바둑도 정말 아쉬웠고요. 네. 특히 그 신진서 선수가 황예하오 선수한테 패한 것이 오늘 가장 아픈 판이 아닐까 싶네요. 네. 뭐, 박정환 선수야 워낙 믿을 만한 선수고, 네. 강동일 선수도 LG배 우승 경험이 있고요. 신민준 선수도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팀이 지금 중국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불리하지만 박정환 그리고 최근에 아주 좋은 신민준, 강동일 선수도 살아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선수들이 남았기 때문에 8강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늘 숫자가 많아서 우승을 차지했던 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니죠. 네. 자, 8강에서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성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